아웃도어 리서치사의 페로시라는 바지입니다. 나름 이제 이 가성비 있는 여름 등산 바지로 조금 유명해서 이제 작년에 구매를 했었는데, 여름에 입어보니까 되게 시원하고 쾌적합니다. 그리고 지금 날씨 입으면 약간 찹찹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. 이건 이제 80% 정도 넘게 이제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데, 뭐그 중에 절반은 재생 나일론이고 나머지는 일반 나일론이라고 택이 붙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또 스판이라서 이게 또 사방 스판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, 근데 이쪽으로는 잘안 늘어나요. 위아래는 잘 늘어나는데, 여기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이쪽으로는 잘안 늘어나더라고요. 앞쪽에는 이렇게 이제 핸드 포켓이 이렇게 있고요. 그래서 상당히 깊숙합니다. 근데 이제 무거운 걸 넣으면 조금 이제 좀 처지는 감이 약간 있습니다. 그리고 뒤쪽에도 포켓이 다 있는데, 왼쪽은 그냥 일반 포켓이고, 오른쪽은 지퍼가 있습니다. 지퍼도 보시면 알겠지만, 이제 이게 YKK 제품이고, 그다음에 이렇게 방수를 위해서 디테일 있게 이제 물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막아놨고요. 또이 오른쪽 허벅지에도 작은 이제 포켓이 있습니다. 이게 메쉬로 돼 있거든요, 안쪽이. 그래서 이렇게 두 겹이 있어도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. 이제 이 제품은 통으로 다 같은 섬유로 돼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딱히 뭐 어디가 뭘로 돼 있고 뭐 이런 게 없고, 그냥 다 시원하다. 전체적으로 다 시원하다.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그러면 입감이 조금 다른 등산복보다는 좀 덜합니다. 약간 좀 헐렁한 느낌도 들고, 제가 이것도 지금 사이즈를 잘못 사가지고 좀큰 편이긴 한데, 약간 헐렁헐렁하다고 해야 될까요?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냥 편한 등산 바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분의 밑에 이제 이 발목을 조일 수 있는 드로 코드가 있는데, 이게 조금 상당히 좀 약간 불편합니다. 좀 힘을 세게 당겨야지 이게 드로 코드가 제대로 돼서, 이제 혹시나 양말을 위에 신든지 아니면 이제 비가 와서 이제 안쪽으로 물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으려고 하면,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잘못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허리벨트가 있긴 한데, 허리벨트가 쓰기 싫으신 분들은 이 안쪽에 또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묶을 수 있습니다. 그런 점도 있습니다. 뭐 이게 그 레프로이, 아크트릭스의 레프로이를 못 샀을 경우에 이 바지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거 샀는데, 한 1년 정도 여름에 사용해 본 느낌으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. 조금 이제 한번 사이즈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